네, 사이버헌법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맡은 이진아 논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강의 계획서 오늘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참고해 볼게요. 보시면 제 이름 적혀 있고 옆에 이메일 주소 보이실 거예요. 그 시험 전까지 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질문 넣어 주시면 답변이 가장 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그 홈페이지에도 그 Q&A 하는 방이 있는데 아 제가 그 방을 매일 체크를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메일이 훨씬 저는 편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예의 갖추지 마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그냥 질문만 딱 보내주셔도 전혀 무례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질문 생기시면 그냥 사진 첨부하셔도 상관없고 하는 방식으로 이메일로 그냥 질의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전까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회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아침입니다. 다들 화이팅이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객관식 사이버헌법하고 콤팩트 사이버헌법 두 가지 교재를 다 이용을 하는데요. 우선은 문제풀이 강의다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그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채다 되지 않으면 저는 효과성이 막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 강의를 지금 다 익히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예습을 미리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최소한 법령이라도 한번 쭉 읽고 와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교재를 넣어놓은 이유 자체가 기본 교재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기본 강의로만 8회차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반이나 반의 반도 설명을 못 드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강의 목표 보시면요. 법령 내용을 우선 복습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두꺼운 프린트 두개 있죠. 그래서 오늘 사회보장기본법하고 보험료 징수법 준비해서 드렸고, 그 내용들이 한 15개념 정도의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개 중에는 제가 몇 개는 뺐어요. 뺀 것들이 지금까지 뭐, 10개 안 넘게? 전체 법령에서 10개 안 넘게 정도는 좀 제외를 했고,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의 목적은, 이 프린트를 만든 목적은 각 법령별로 기출 문제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런 법령의 내용이 요런 식으로 변형해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포인트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감각 익히시라고 드리는 프린트니까요. 그 오른쪽에 이제 답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종이나 이런 걸로 살짝 가려놓고 복습을 하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이제 요걸 가지고 좀 확인을 할 거예요. 빈출 파트에 대한 확인이나 기출 문제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요 프린트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시춘 선생님 교재에서 보시면 기출 문제도 있고 그 전시춘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만드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쭉 문제풀이 때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설을 드렸었는데, 기출문제는, 요 프린트에서 오히려 대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기출문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한번 풀어보시라고 해서 기출문제 중에 좀 해설이 안 되거나 풀이가 안 되는 것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 앞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문제들, 그쪽 중심으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법령에 대한 빈출에 대한 걸 익히고 더 나아가서는 추가적인 응용 문제에 대한 풀이까지 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감각을 익히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뒷장 넘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갈 길이 멀죠. 바빠요. 그래서 오늘 사회보장 기본법 간단히 끝낼 거고요. 그다음 보험료 징수법 들어갈 거고 해서 여기서 조금씩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늘 맞춰왔다는 거. 늘 맞춰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일단 사유장 기본법하고 보험료 징수법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교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팩트 사이버안법 5페이지부터 보실게요. 그 모든 법령이 마찬가지인데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총책 파트는 빈출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법령에서 그 법령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대상들을 삼아서 어떠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느냐 이런 것들이 총칙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세요. 밑바탕 스케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칙 보시면 목적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장이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우선요, 선생님들 공부하시기 전에요, 각 법령의 구성 같은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페이지 앞에 그 컴팩트사이버원법 맨첫 페이지에서 한장더 넘어가시면 사이버전 기본법에서 그 장에 대한 규정들 다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총칙이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사회부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즉 수급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3번이 기본 계획과 사회부장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이 기본 방향, 그리고 제도 운영, 그다음 정보 관리, 그리고 보칙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2장은 수급권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3장부터 사실상 6장까지는 그래서 그걸 책임지는 국가가,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법은 사회부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부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이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목적이 뭐냐?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법 역할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거죠. 자, 기본 이념을 보시면요. 기본 이념에서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라고 했어요.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사회부장 제도, 모든 사회부장 제도를 다 적용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대상은 모든 국민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 중에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을 해당하는 사람, 혹은 이러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노령도 사실 사회적 위험인 거고요. 너무 어린 것도 사회적 위험인 거죠. 실업도 사회적 위험인 거고요. 일하다가 다치는 것도 사회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으로 처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 사회보장 제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을 지원한다라는 요소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사회부장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부장 제도는 소득을 보장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소득 같은 경우도 결국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채용해서 결국엔 여기도 뭐예요? 결국엔 여기도 돈이 들어가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까지고 계속 사회보장 제도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길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는 국가 부도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립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사회보험료를 내든 아니면 뭐 세금을 내든 하는 국가의 어떠한 그 생산 주체로서 자립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지향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자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 이제 뒤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 파트 가시면요. 정의 파트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만 약간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매년 빈출됐다라면 이제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정의에서 보시면요. 결국에는 사회 보장 기본법이잖아요. 이 법이. 그러니까 이 사회 보장 이라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우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이라는 것 자체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사회 서비스, 그다음 공공부조, 그다음에 사회보험, 그죠? 그래서 요세 가지를 정의를 각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라? 기본 요구와 특수 요구를 모두 갖춘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가는 방식으로 운영해라. 요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요. 사회보장에서 보시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에서는 요세 가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세 가지를 포괄하는 것이 사회보장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건 거니까요. 그래서 주요 내용에 있는 정의에 대한 풀이를 보시면 이게 뭐에 대한 정의인지 이걸 매칭시킬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사회보장에서 핵심은 결국엔 뭐 밑줄 그어놓은 사회적 위험이라든가 모든 국민이라든가 이런 게 키워드이긴 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핵심은 사실 맨 뒤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다음 사회보험으로 가시면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그래서 보험 동그라미 치시면 결국엔 사회보험이니까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토록 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회보장 위를 가시면 소득과 서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소득하고 서비스는 좀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사회보험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결국에는 서비스의 개념이 다 건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와요. 그죠? 병원을 그냥 좀더 저렴하게 가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든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성격이 다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로 가시면요, 국가 지자체의 책임하에 시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공부조가 지자체가 낀다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쉽게 연결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공부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노동 능력이 없지만 부자인 사람들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변에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통장에 제 전재산보다 많은 통장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신세 한탄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공부조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다음 결국에는 그들이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결국엔 당장의 생활비를 구하거나 이런 거에 매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좀더 뭐랄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취득한다라든가 이런 거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 공공부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 서비스에는 민간 부문이 들어온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뭐 생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과 후 교사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간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요즘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아이돌 보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 사회 서비스에서 민간 부문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생 사회 안전망의 핵심은 기본 욕구와 특수욕구를 모두 고려해가지고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장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회보장 제도 전체적으로 중복 굉장히 싫어하고 누락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매우 경계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쪽이 너무 넉넉하게 가는 거 역시도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잘 호환시키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만들고 데이터 관리를 좀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한 제도 정비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요, 국가 지자체뿐 아니라요,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어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인 경우에는 그걸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지원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되게 별로긴 하지만 불우이웃을 돕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재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단들에서 어디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아, 저 사람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원을 지금 민간 부문에서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연계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요 규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시면요, 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에 다른 법률들이 부합되어야 되겠죠. 이게 기본법이고 이 기본법에 반하지 않아야 모순되지 않고 통합적인 사회보장 제도들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에서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주어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4번만 국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가 기본 책임 주체들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제 모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역할을 분담한다라는 거, 그죠? 막 국가가 허세 잡는다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질 거야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분담하고 그다음에 역할을 분담하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 제도들이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 공유하고 나누고 분담하려고 하지 여기서 막 경계하고 우선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 제도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합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전반 제도들을 지금 사회보장 제도에 다 넣고 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라는 건 당연히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기초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한 3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물가로 고려해 봤을 때 이분들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국가 발전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야 그 사람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면서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거. 이게 국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해야 한다라는 건 건데 어떤 돈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 없어지고 있구나, 혹은 어떤 쪽에서 자꾸 증가하고 있구나, 이거를 패턴을 좀 읽어놔야 지속 가능하게 사회보장 제도들을 운영해 갈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재정 체크는 매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년으로 실시를 하면 된다라는 건 거고, 그다음에 이건 어쨌든 통합적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그쪽에 어떤 분야에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어떤 분야에 얼마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시하면 되는 거죠.
지자체에서 각각 실시해봤자 전체적인 그림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용들이, 통계들이 쭉 위로 취합이 되면은 국가에서 재정 추계 실시하고서는 그걸 공표하면 되는 건 거죠.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보시면 국가 등과 가정에서 보시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공동체의 사회연대 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 지자체가 단순하게 자기들 주체로 자기들 책임으로 모든 상황이 맡겨지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공동체가 좀 사회적인 역할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이상의 걸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에 막 개입해가지고 니네 보다 더좀 서로 건전하게 유지시키지 못해? 뭐 이럴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거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책임으로 가시면요. 국민의 책임에서 보시면요. 이것도 좀 비슷한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자립을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자립자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그 6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기본 강의에서 몇번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한 주체들은 어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죠. 그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혹은 요구를 받은 주체들은 어떤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요구에 응해야만 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모든 국민은 협력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8번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용 파트 보시면요. 이거 은근 빈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서 그런 보호를 받아? 그럼 우리도 해줄게. 라는 건 거예요. 이런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까지 볼게요. 수급권은 오른쪽에 표 있잖아요. 9페이지에. 그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수준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 다음 보호와 관련해서 그 4번, 5번, 6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인 거죠. 7번 같은 경우도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보시면요. 1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시면요. 모든 국민이 수급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그것에 적용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만 그 특정한 어떤 급여나 특정한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나 이런 걸 부합해야겠죠.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어쨌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번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가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해서 유지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것은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이거 사회보장 급여라는 것은 그 이상이잖아요. 사회 서비스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내용들까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 국가가 주어인 거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서울시가 등장하거나 막 이런 거본적 없으시죠? 뭐 사용자위원과 뭐 근로자위원이 각각 얼마씩의 안을 냈는데 뭐 근로자위원이 뭐그 자리를 뭐 회의 중간에 자리 박차고 나갔다. 뭐 이런 보도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 거기 지자체의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닌 국가. 국가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그렇게 공표가 되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지자체가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최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비춰서 어느 정도를 지급하면 되겠네. 뭐 이런 수준을 어떤 결정을 하라는 건 거죠.
3번에 사회부장 급여의 신청 보시면요.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사회부장 급여가 지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 신청을 하는 거랑 지급할지 결정을 하는 건 별도예요. 일단 신청 접수가 되면 고 접수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건을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건그 다음이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접수까지의 과정이에요. 이 접수까지의 과정에서 원래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고 아래 기초생활 그 보장법처럼 직권으로 수급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냥 국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건 거예요. 접수를. 그죠? 그건 왜예요? 사실 소외되는 사람이 혹여나 발생할까 봐그 기초생활 그 보장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 생활이 이제 빠듯하신 분들은 정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원활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시는 상황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서 별도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뿐인 거지 이것이 이후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는 건 거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타기관에다가 잘못 신청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라는 부분도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돼요. 이 경우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자기가 접수한 날이 아니라 접수를 잘못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권한 있는 기관으로 이송은 지체 없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본인 귀책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수일 자체가 신청일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지체 없이지만 어쨌든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5번, 6번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양도, 담보, 압류라는 부분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양도 안 돼요. 담보 안 돼요. 압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제한 정지와 관련해서는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제한 정지 안 돼요. 다만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 정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직급여 단계에서 훈련이나 이런 걸 지시했는데 직원안전기관장이 너 일로 와서 직업훈련 받아라고 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랬을 때이 제도 운영 자체를 지금 국민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구직급여 중단할 거야 라는 식의 제한 정지를 할수 있다라고 우리 뒤에서 봤었잖아요. 그런 제한 정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포기 부분 볼게요. 포기 부분 보시면요. 자기 권리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다만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로 구두는 안 돼요.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수급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받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긴 했는데 저 다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웰컴이죠. 그죠? 그러니까 포기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는 형식도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같이 쌍으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1번의 어떤 예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기 권리니까 당연히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그때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할연금 예시로 들어드렸죠. 자,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 부분 보시면요. 이건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국민이 사회부장 수급권을 가지게 됐을 때에는 사회부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그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산지에서 그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 경비원 분이 그 주민의 폭언에 의해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하신 사건에서, 그런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그
그 욕설 폭언 폭행한 그 입주민에게 이분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부분을 구상권 청구를 했죠.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급권과 관련해서는 요 표를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요 표를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9페이지에 있는. 해서 요 1, 2번과 관련한 문제를 지금 풀어볼게요. 그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이게 한 15년 정도의 기출인데요. 죄송해요. 교재부터. 죄송합니다. 교재부터요. 여기 참고하시면요. 총칙 파트에서 3페이지에서 여기 적어 놓은 거. 1장 총칙에서 1번, 4번 X라고 되어 있고, 3장에서 2번, 7번 세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쭉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도 없겠다 싶은 건 그냥 제가 X로 빼드릴 거고, 기출문제 아니에요. 이거 전시준 선생님이 만드신 문제들 중에서 좀 시험 유형으로 그냥 꼭안 봐도 되겠다 싶은 건 X 처리해드릴 거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구멍을 뚫어 놓으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세모로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읽기만 해보세요. 그죠? 이거 틀렸다고 좌절하지 마시라고 세모 해드리는 건 거니까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총칙에서 그래서 1번, 4번은 지우시고요. 5번, 6번,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3번 드릴게요. 네.
이 기출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문제에서 아이, 구멍을 여기 뚫으셨다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감안하고 그죠? 그런 건 감안하고 보세요. 그래서 5번부터 풀이해 드리면요. 그 정의하고 정의에 대한 내용을 매칭시키실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을 정의하는 키워드를 그려서 잘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사회 안전망이요. 그죠?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평생의 주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그 나이대에 겪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또 있을 특수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평생의 주기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요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 딱 보시면 평생 사회 안전망 떠오르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 민간 부문의 도움까지를 필요로 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복지사, 그죠? 뭐냐,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공부조죠.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사회보험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행정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좀더 어려워요. 그죠? 그게 좀더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다 체크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6번 보시면요.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에서 보시면 우선 이제 아래에서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재정축에 매년 실시할 필요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들어올 필요 없다 그랬죠. 국가에서 해당 분야에 얼마가 쓰였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해봤자 별로 이제 국가 전반적으로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재원을 국가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분담할 것이냐, 요런 논의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따로 통계 내봤자 그거 어차피 다 합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어고요. 난 매년 할 필요 없고 경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좀 치사하죠. 재원은 매달 조달하는 게 아니라 매년 조달하죠. 그다음에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국제적 기준이 중요하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어떤 발전 수준에 부응하라는 얘기는 결국엔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맞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응한다? 이게 국제적인 기준은 뭔데요? 그죠? 이상하죠. 사회보장 제도라는 건 각각 그 나라의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부합하지 않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국가와 어디가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지자체입니다. 그죠?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기업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재개정 할 때에는 기본법에 당연히 부합이 돼야 된다라는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고요. 7번 가시면요. 7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가 가정이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회 연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이상의 개입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뭐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 거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자립을 지원하려고 하는 제도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자립자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기업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기업도 그러면 모든 국민의 범주에서 같이 볼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선은 1, 2, 3, 5가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으로 가는 건 거고요. 아주 나이스한 문제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거죠. 하지만 어쨌든 법령에서 그대로 따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기업이라는 게 걸리시긴 하셔야 돼요. 그죠? 모든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기업이 들어왔네라는 건 보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회부장 기본법 그 프린트 있잖아요. 기출정리 프린트.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제가 이건 그냥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드릴 거거든요. 수업 그 해당 파트 나가기 전에 미리 드릴 거라서 그러니까 예습해 오시면 제일 좋아요. 그죠? 기본 이론을 아직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부터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기본 이론 한번 지금 다 숙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공부하시면서 요걸로 한번 쭉 체크해 오세요. 그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해서 1페이지부터 볼게요. 제1장 총칙이에요. 그래서 뭐 제1조의 목적이나 제2조의 기본 인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냥 그 보기 하나로 등장한 적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제3조에서 보면 정의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키워드를 각각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아직 6호가 안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안 나왔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제4조 같은 경우 사회부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때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기본 계획에서도 뒤에 비슷한 문장이 나오죠. 다른 사회부장 관련한 계획들이 이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법이나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심을 잡아줘야 거기에 연계해서 여기에 부합해서 다른 계획들을 삼아줬을 때 모든 계획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일정한 어떤 지향점이 동일한, 목표가 동일한 어떤 기본, 계획안들이 각각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하시면 그 부분이 뭐 어색하게 보일 부분은 아니겠죠. 그다음 제5조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들이 다잘 나왔던 부분들인데, 제5조 사항 보시면요. 제5조 사항 보시면,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와 관련해서 시행령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시행령 규정은 참고만 해놓으시되 약간은 불이타성이긴 했으니까요. 요거는 어쨌든 뭐그이 재정추계 관련한 시행령은 교재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기 한번 보실 분들은 요 시기까지 추가적으로 챙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 보시면 재정추계를 어느 단위로 실시하냐, 매년이냐, 경년이냐, 3년이냐, 요걸 가지고 계속 말장난하는 문제들이 쭉 출제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이제 국가 등과 가정의 규정에 있어서도, 보기들이 생각보다는 자주 출제가 됐다라는 건 보실 수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적용에서 이제 X로 표시되는 것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호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2022년이나 2010년이나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호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제2장 사회부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가시면요. 보시면 제10조 2항에서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이나 다 국가가 공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15년 기출 보시면요. 국가 지자체라는 거에서 함정 빠뜨렸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주어에서 국가가 주어로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 별도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 제10조 제3항 부분 보시면요. 최저보장 수준하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사회부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가 주어로만 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제10조 2항하고 구분해서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요거를 최저임금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거든요. 최저임금을 매년 뉴스에서 투닥투닥 거리다 발표하잖아요. 이제 그건 국가가 주어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웬만한 건, 그러니까 국가가 주어로 등장하는 거네 개라고 정리 드렸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주어로 등장해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래서 10조 3항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같이 주어로 등장한다라는 걸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조 1항 보시면요.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사회보장을 이제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모든 국민이 자기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별도로 있으면 그에 따라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2015년 기출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급권을 결정하는 건그 다음 문제예요. 이 사람이 조건에 맞는가를 보는 건그 다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금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 그 아래 2014년 문제는 국가는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왜 틀린 것 같으세요? 이거는 그거죠. 맞아요. 국가 지자체 다 이제 지자체가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요. 원칙이 뭐예요? 원칙. 신청에 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할수 있을 땐 언제예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 한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언제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론으로 2014년 기출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돼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뭐야,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제11조 제2항에서 보시면요. 요거에서 권한 있는 기관으로 이송시킨 다음에 신청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2015년 지문은 맞고 2010년 지문은 틀리게 한 포인트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보는 건 맞고 난 신청 기관에 접수된 날을 신청일로 보는 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양도, 담보, 압류 다안 된다라는 규정에서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은근 오답으로도 많이 출제가 된다. 근데 기억하셔라. 다안 된다. 그죠? 다안 돼요. 그다음에 2013년 1월 제13조. 제13조 제1항 보시면요. 제한 정지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제한 정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2021년 기출 보시면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되냐? 관계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 그죠? 그 2021년처럼 표현이 돼야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 법령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다음 제13조 제2항으로 가시면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라는 거 역시도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문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포기와 관련해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오답으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죠. 자기 권리니까. 다만 신중하게 해라. 너 도움 필요한데 왜 그러냐. 뭔가 읍소하는 느낌으로 거부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려는 걸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신중하게. 신중히 생각한 거 맞아? 라는 걸 확인하려고 서면이라는 방식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 건 거고 포기를 취소하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웰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슨 국가가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네가 포기했잖아. 뭐야? 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수급권을 포기하는 건 어떻게 막 만류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형식적으로 좀더 어렵게 서면으로 포기는 해야 돼. 대신 막 약간 이렇게 잡는 방식이라면 저 필요한 거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땐 아, 거봐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건 거지. 네가 포기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 보시면요. X가 굉장히 많죠. 이러면 이제 문제 푸는 재미가 좀 떨어지시죠, 나중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타인에게 피해 주거나 법령 위반됐을 때에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역시도, 최근 들어서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도 나온다. 이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개별 법령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서 요 내용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제3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제3자의 불법 행위, 막 폭행이나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제3장에서 지금 제목이 구멍이 뚫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오늘이 아니라 어제 PDF로 바꾸는데 저희 집 컴퓨터 PDF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쇄 파트로 넘어가서 PDF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니까 겨우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에러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과 사업부장 위원회죠. 그죠? 이상한 데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거 빈칸 채워 넣으시고, 지금 일단, 5분? 10분? 10분만 쉬시죠. 10분 쉬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